고려군이 후백제군을 1,2천 전투에서 격파하고 잔여 병력으로 퇴각하는 후백제 견신검을 쫓아 연산, 마성까지 옵니다. 이곳은 부여와 대전을 잇는 주요 교통로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 수세에 몰린 견신검은 마성까지 찾아와 항복하고 견원은 화병으로 죽어 논산 전 견헌묘에 묻혔다고 하지요. 왕건은 견신검의 항복, 즉 후백제의 멸망이 결정된 곳에 대업이 완수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으로 바로 그 해에 개태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왕실 사찰로서 태조 왕건의 진영을 모시게 되지요. 진영을 모신 진전이 견신검이 항복한 곳이라 전합니다.